땅에서 채취한 산더덕, 그리고 치, 산더덕, 생잎,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기초로 해서 산더덕 치라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간단으로 라면 끓인 후에 산더덕 잎을 얹어서 같이 토핑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시 잘 닦아놓은 더덕 한 뿌리, 좀 약하시면 한 뿌리 정도 더 이렇게 해서, 아주 인삼가처럼 잘생겼죠? 산더덕 잎과 더불어 먹는 산더덕 라면이 되겠습니다. 또 이따가 친하면 또 잎을 같이 싸먹어도 되겠죠. 먼저 산더덕 잎을 싸서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주 먹어지 못한 더덕 향이 강하게 입을 통해서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김치 같은 거 대신 넣어서 먹을 수 있겠죠. 자, 더덕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더덕도 부드럽습니다. 좋습니다. 한더덕 향이 일단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덕 한 입 먹고 라면 먹고, 이렇게 뭐 특별히 넣고 끓이는 방법도 있지만 생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맛있게 영양가 있게 드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덕 잎도 드시고 또 더덕도 같이 먹어가면서 라면을 드시는 생 더덕 토핑 라면을 즐기는 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다양하게 라면을 먹는 법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산 또 산더덕을 그냥 먹어도 뭐 맛있습니다만은 음식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은 역시 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치 잎을 이렇게 라면을 쌈을 싸서 생치 쌈 라면이 되겠죠. 아주 예, 맛있습니다. 향긋합니다. 치향이 싱싱하기 때문에 아주 라면의 새로운 신세계를 맛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생 채소들이 많이 나오니까 평소에 라면 먹는 데에다가 이렇게 같이 싸서 향긋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라면은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만두 넣어서 같이 이렇게 먹어주시면 더덕 치, 더덕 잎 이렇게 같이 싸서 먹으면 굳이 김치가 없어도 그 향긋한 향에 취해서 맛있게 라면을 새로운 라면으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하시고 맛있게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